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스펙으로 5회 상장 후에 주가가 많이 오른 MP Materials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커 심볼은 MP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마운틴 패스라는 광산에서 희토류를 채굴해서 현재 대부분을 이제 상해 자원이라는 그 중국 업체를 통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광산 회사입니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 희토류 중에서 특히 네오미디움하고 프라세오미디움이라는 물질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두 물질들은 셀폰, 전기차 모터, 방산 무기, 풍력 발전하는 모터, 그리고 로보틱 그런 쪽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12월 29일 종가가 30.57이었고요. 12월 29일 날 이제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특히 최근에 올랐던 주식들이 많이 빠졌고 이 주식도 10% 이상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종가 기준으로 마켓캡이 5.2빌리언 달러였고, shares outstanding은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는 168.8밀리언, 이 화면에 이렇게 떠 있는데, 제가 밸류에이션을 한그 자료에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숫자로 나와 있고요. 그 인스티튜션이 한 56.6% 홀드하고 있고, short interest는 한 4.4% 플로어트에 그렇게 돼 있고 12월 15일 날 기준으로라고 나와 있네요. 우선 한번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면 11월 17일 날이 회사가 그 멀지를 컴플릿 했어요. 그러니까 우회 상장을 11월 17일 날그 트랜잭션을 다 컴플릿 해 가지고 그 전후로부터 이제 가격이 쭉 올라왔거든요. 전 가격이 쭉 올라와서 12월 1일 날한 20불 조금 후반, 20불대 초반에 이렇게 있다가 12월 1일 날 도이치뱅크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25불로 내놓아서 그때부터 다시 쭉 올라가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쭉 주가가 좀 펌핑이 돼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지난주 화요일 날 12월 22일 날 40불을 넘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 후로 주가가 지금 계속 쭉 빠져가지고 현재 30불 57전 29일 종가 기준으로 되고 있고요. 이게 올라갔다 이제 내려갔으니까 이게 과연 괜찮은 바이인가 해서 한번 밸류에이션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쉐어해 드릴게요. 저희 밸류에이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0년 동안 예상되는 그 어닝을 한번 프로젝션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션 금액을 현재 밸류로 컨버트를 해가지고 그총 금액이 얼마 되는지 봐서 그거를 이제 총 셰어스로 나눠준 거고요. 우선 이제 회사 이 비즈니스 플랜하고 SEC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비즈니스 플랜하고 SEC에 제출한 자료는 다 회사 웹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회사 비즈니스 플랜을 보면 스테이지 1이 있고 스테이지 2가 있고 스테이지 3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그 비즈니스를 할 것이다 라고 플랜을 해놨는데요.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 현재 채굴을 해서 컨센트레이트 그 상태로 판매를 그 중국 업체를 통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지 2는 이제 2022년부터 시작하는데 그 리파이닝을 해가지고 정제 분리를 해서 이제 희토류를 채굴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광물이 다이 컨센트레이트에 들어 있는데 얘네들이 그 중점으로 하는 네오디미움하고 프라세오디미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 이제 정제하고 분리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게 2022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스테이지 3는 2025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네오디미움하고 프라세오디미움을 알로이나 매그넷 그 형식으로 생산을 해서 엔드유저한테 직접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게 2025년부터 시작을 하고요. 계획으로는요. 모든 게다 되는지는 만약 주식을 사시게 된다면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SEC에 제출한 거에는 3분기까지 올해 그 9월까지 에비타 기준으로요. 에비타 기준으로 24.6 밀리언의 이익을 냈다고 나와 있고요. 에비타는 뭐냐면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외할 거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오퍼레이션에서만 나온 어닝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걸 저는 이제 단순하게 애뉴얼라이즈 하면 한 33밀리언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올해 수익이.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15%의 그로스 레이스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이 에비타 250밀리언 달러는 이 비즈니스 플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타겟을 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따온 거고요. 그래서 2022년은 2021년하고 그 중간 치를 계산을 해놓은 거고, 또 2025년부터는 15% 외에 또그 스테이지 3가 킥인을 하니까 한20%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를 더 애드를 해줬고요. 물론 20%보다 더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애널리시스 목적으로는 그냥 20%만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해에 예상되는 에비타를 프로젝션 했고요. 그거를 이제 현재 밸류로 컨버트를 해가지고 다 더해줬더니 계산상으로는 3.7 빌리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7 빌리언이 조금 안 되게요. 예, 그거를 이제 총 주식 수 155.9 밀리언.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약간 조금 더큰 넘버가 TD 아메리카 아메리트레이드 사이트에 있어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뭐이 넘버가 이제 더 적으니까 이 가격이 뭐더 좋은 거겠죠. 뭐 그러니까 23.6불이 제 계산으로는 제 밸류에이션으로는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23.6불이 그 도이치뱅크에서 타겟 프라이스를 내놓은 25불하고 저는 근접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 말고 이제 PE로 한번 그러면 현재의 오퍼레이션 그 상태, 오퍼레이션 나오는 이익금만 가지고 PE로 했을 때는 어떠한 가격대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PE가 아직 없으니까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섹터에서 비슷한 회사를 찾아봤는데 뭐 비슷한 규모의 희토류를 채굴하는 그런 업체를 빠른 내에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거는 리오하고 BHP가 채굴 업체고 채굴 광산 뭐 그런 업체고 이제 규모가 되게 커요. 그래서 대표적인 두 기업이라서 이거를 한번 봤더니 PE 레이시오가 리오 같은 경우에는 한17, 그리고 BHP 같은 경우에는 2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프리미엄이 있다. 왜 그러냐면 북미에서 유일하게 희토류를 규모적으로 채굴하고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니까 수출을 하는 업체니까 프리미엄이 있다 해가지고 25를 넣어줬을 때 현재 그 에비타 기준 이익금을 봤을 때 올해는 6.31불 주가가 그리고 21년에는 7.12불 그리고 2022년이 되어서야 26.61,
뭐그 정도가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재 주어그그 에비타만 가지고 본다면 그리고 25그 PE 레이시오를 적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가가 미래를 현재 가치로 뭐 환산한 거라고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면 한 24불 그 정도가 페어 밸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마켓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수요가 많으면 더 비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공급이 더 많으면 수요가 덜 있으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4불 뭐 많이 좋으면 25불 그 정도가 페어 밸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굳이 프리미엄을 줘서 이 회사가 북미에서 유일하게 희토류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됐을 때좀 이렇게 반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하면 적당히 고려를 하실 수 있겠죠. 뭐 그걸 몇 퍼센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그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비싼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거고요. 뭐 제가 이 밸류에이션을 해본 이유는 이 회사의 가치를 저 나름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였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더 떨어져서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뭐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25불 근처까지 온다면, 그리고 이 회사가 좀 괜찮다, 어트랙티브하다,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25불 근처에 오면은 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왕초보님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나만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셔서, 이제 이 주식뿐만 아니라 뭐 다른 주식들도 나름대로의 이제 분석 할수 있는 그런 해보시다 보면 늡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